1대0으로 히어로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자 복식 김민영 서한솔 선수의 블론 엔젤스 그리고 용현지 이미래 선수의 히어로즈의 2세트 경기입니다. 김민영 선수가 이제 초구 출발을 하는데요. 복식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봤는데 포쿠션 직접 맞습니다. 네. 네. 자, 저렇게 이제 포쿠션으로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대부분이 앞돌리기 저렇게 포쿠션 아니면 주로 많이 치는 공이 뒤돌리기 5 쿠션 같은 경우에 또 키스가 좀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히어로즈 용현지 선수입니다. 첫 공격에서 타임아웃. 배치가 굉장히 좀 어렵게 섰는데 더블 쿠션을 뭐 바라보는데 아마 키스가 보이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형태로 장장 단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아래쪽으로 넘쳐나가네요. 아, 참 야속합니다. 예. 공 하나를 밑에 빠져나갑니다. 네, 공 하나를 놔두고 무다 V자로 빠져나가는 공. 여기서 안 맞더라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포쿠션 공도 아주 미세하게 빠지고 마네요. 얇은 두께로 대회전. 아, 두께 좋은데요. 멋진 공이에요. 서한솔의 공격. 잘 쳤습니다. 네. 서한솔 선수가 이 멀리 있는 공 두께. 목적골 거리가 멀었고 뒤쪽으로 얇은 두께를 맞춰야지만 저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대회전을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예 아직 누워있네요. 아, 리버스 공격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아, 좋은 공격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너무 얇았죠? 조금 더 왕쿠션을 조금 더 내려보냈어도 되는 그런 공이었는데 이미래 선수 좋은 공이 왔습니다. 짧게 진행되면서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점 성공했습니다. 용현지 선수와 이미래 선수의 히어로즈 첫 득점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미래 선수가 참 많은 경기를 소화해냈잖아요. 네. 55경기에 나와서 24승 31패. 투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팀리그에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던 이미래 선수인데요. 아직까지 자, 지금 오늘 2일차까지는 승리가 없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네,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팀리그가 각 팀의 구성 요소 남자 4명 이상, 여자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 그만큼 여자 선수들의 경기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이스급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선수가 두 명이 돼야 돼요. 한 명이 기량이 너무 처지거나 잃으면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블루원 리조트 같은 경우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라인업을 조금 다양하게 짤 수 있는 예.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영 선수 공격합니다. 앞돌리기. 뒤쪽 공간 너무 아, 빠져나가네요. 네, 생각보다 조금 타격이 들어가서 흐름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짧게 진행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두 선수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네요. 세워치기로 가나요? 자, 일단 잘 집어넣고요. 들어갑니다. 아,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네. 두리먹 불끈.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줬기 때문에 저런 각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방향으로 들어갔더라도 내 공의 회전이 약간이라도 실리면 돌아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아, 참. 이민혜 들어갔지만,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공이 들어가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공입니다. 옆돌리기 용현지 정확해요. 네. 성공. 연속 득 용현지 선수가 어제까지는 1승 3패 복식 승률을 보여주고 용현지 선수는 뭐 팀리그에서 가장 막내죠. 네. 2001년생입니다. 블라스트로 약간 내공의 속도를 좀 높여줘야 돼요. 너무 높였나요? 아, 리바운드 공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짧게 나오네요. 연속 2득점 여기서는 살짝 벗어났습니다. 막내 역할 아주 잘해주고 있고 뭐 응원도 열심히 해주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항상 역할도 예, 잘해주고 뭐 있습니다. 톱 튀는 발랄함으로 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팀이 조금만 성적을 받쳐준다면 용인 선수가 더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입이 좀 나왔네요. 네, 지금 잘 아. 안 맞아가지고. 서한솔 선수는 타임아웃. 네, 뱅크샷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5 쿠션으로 길게 보는 뱅크샷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공을 네, 그렇죠. 뱅크샷으로 갔습니다. 흰공 맞고 아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아무 공도 건들지 못했는데 옆돌리기 좋습니다. 잘 처리했어요. 네. 깨끗하게 3쿠션으로 옆돌리기 성공. 자칫 얇은 두께 치게 되면 오히려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서 키스가 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던 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에도 신경을 쓰면서 완투에서 돌아나가는 숙제였거든요. 굉장히 잘 처리했습니다. 앞돌리기 퍼쿠션. 이번에는 좀 길어 보이죠? 빠져나가는 이민혜 선수의 공격입니다. 당점이 좀 하단으로 가면서 내공의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민혜 선수가 상당히 부담이 있는 모습이에요. 김민정 선수는 뒤태치기로 짧게 과감한 공격인데요. 좋습니다. 네. 김민정 선수의 득점. 김민영 선수도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팀리그에 합류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차분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부드럽게 밀었어요. 좀 길게 진행됐어요. 투쿠션 직접 투쿠션이네요. 맞습니다. 네. 한점 추가했습니다. 2점에 불러낸지스.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멀리 있는 공을 선택을 했는데 얇게 맞으면서 길어졌네요. 영현희 선수 뒤돌리기
조금 타격을 줘서 끌어줘야 되죠. 길게. 네. 좋아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히어로즈. 공현 선수가 이제 1이닝은 못 쳤지만 굉장히 지금 분위기를 잘 끌어내고 있어요. 점수는 6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은 9점 K더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로 갑니다. 처음에 노란 공 뒤돌리기도 봤습니다만 그 공보다는 빨간 공이 훨씬 낫죠. 하지만 두께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얇았어요. 네. 네. 약간 아깝네요. 두꺼우면 키스 날수 있는 그런 배치긴 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얇을 필요는 없었죠. 뒤돌리기 들어. 옆돌리기. 아, 놓치나요? 오, 자, 놓치면 안 아깝습니다. 되는 볼을 놓치고 예. 있습니다. 서한수 선수가 지난 시즌 복식에서만 10번 나왔는데 2승 8패를 기록하는 좀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자, 올 시즌 이제 절치부심 또 여자 선수들의 기용도가 높아질 역할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이미래 선수 완벽 걸어치기, 여기서 회전이 갑니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단숨에 자, 세트 포인트 네. 올라갑니다. 너무 두껍게 걸리지 않았는 걱정스러웠던 그런 볼이었는데. 멋진 걸어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마지막 쓰리 쿠션째에서 회전이 받아주네요. 짜릿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1점 남아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노란 공 선택했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리기도 있습니다만 약간 타격이 들어가야 되고 노란 공 위치가 약간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 이번에도 짧게 먼저 번 저런 앞돌리기 퍼쿠션을 길게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짧게 빠지네요. 들어가면서 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아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뭐 TS샴푸 예. 프라닭 팀 분위기 아주 좋아요. 1대2로 앞서가고 있는 히어로즈고요. 이제 더 물러설 수 없죠. 김민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길게 퍼쿠션인데 아, 아 코너를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네. 아, 저런 공은 이제 타격이 없이 조금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쳐줬어야 되는데 두껍게 맞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좀 급격하게 짧아지는 그런 타격감이 나오면 안 되는 공이었죠. 심호흡하고 다음 공격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현진 선수의 공격이 들어간다면 2세트가 끝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배치긴 한데요. 자,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옆돌리기를 좀 변형시켜서 회전을 좀 마이너스로 빼고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자, 오히려 이게 힘이 좀 없네요. 있으면 될 뻔도 네. 했는데요. 이렇게 본 공은 아니었고 장단 단으로 해서 양쪽 코너 깊숙하게 돌면서 옆돌리기 대회전 마무리하지 못하는 용현지 선수였습니다. 완벽 넣어치기. 분리각이 좀 만들어져 버렸죠. 조금 더 부드러웠어야 되는데. 서한선 선수의 원뱅크 샷. 미닝 공타가 나오는 블런앤제스입니다. 너무 앞쪽을 겨냥을 했어요. 조금 더 깊은 두께로 집어넣으면서 당점을 살짝 내려주고 회전력을 좀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길게 나오는 타격권만 없으면 되는 공이었는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쳤죠? 부드럽게 이것도 밀고 갑니다. 분리각이 좀 오. 생겼어요. 네.
자, 이민혜 선수의 자, 세트 포인트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만 살짝 빗나갑니다. 분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노란 공을 향해서 가려면 장쿠션에서 내공을 거의 태우다시피 부드럽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고 나서 불안했어요. 네. 표정에서도 네. 참 아쉬움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걸어서 자 이게 기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될 듯하면서도 뭔가 막히고 있. 아주 눈매가 무서웠었는데 잘 갔습니다만 키스에 막히는 저런 키스까지 예상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남자 선수들도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아, 이거 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공이 왔어요. 영현지 옆돌리기. 아, 3 쿠션으로 직접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영현지가 마무리하면서 2세트 여자 복식. 아, 이렇게 되니까 2대 0을 만드는 용현지 선수, 이민혜 선수의 히어로즈입니다. 자, 뭐 또 만들었어요. 아, 구단주도 오셨네요. 어, 신났습니다. 네. 잘 쳤어요. 옆돌리기 마무리 용현지 선수입니다. 치고 나서 세레모니가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 두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예, 멋진. 그래서